아세요? 형 코코랜드 알아요? 집지방이야? 아니요 여기 술 부킹하는 곳이라는데요? 어 여기에서 뭐 잘 놀아 하 우리 어 타이밍 완전 좋네 내 택시 불러 그랬는데 아니 나는 형 집 가서 캠 설정 맞추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도배하니까 하우이 오늘 뭐야 갑자기 일상방송이야? 네 오. 어디 납방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려가지고 아 요즘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하지도 않던 맨날 일상에 어제 안 하던 광고 방송을 하고 말이야 아 돈이 좀 급한가? 아 많이 줬어? K 기준에 많이 줬으면 진짜 많이 준 건데 그럼 황학동으로 가주세요 예? 아니 볼링장 델다 주기야 예? 아까 바로 앞에 동대문이야 2km 2km 아니 사장님 델다 줄게 어... 아 근데 지금 2km가 2km가 아니라고요 형님 우리 쿤 포에버 어서와 아 천사계 고마워 아이고 쿤 포에버 미사 포에버님 감사합니다 택시비 내가 쏨이라고 아 택시 타고 가라고요? 예? 아니 케케오 택시 택시비 쏜다고 케케오 택시 주소 입력하세요 형님 머리 잘랐습니다 황학동 어. 여기 그럼 아 죄송한데 최근 검색이 이상한 게 많네요 아 뭐요? 호텔 아 그 호텔 커피숍 간다고 어유 최근 검색이 그냥 2545 어. 호텔 커피숍 간다고 오 지친다 지쳐 이거 거기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하 미팅 해보셨습니까? 아, 미팅은 늘 하죠 가는데 32분이요? 아니 토크쇼죠 일부러 아... 원래 여러분들 차 토크가 호텔 커피숍에서 아 초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호텔 있었어요? 아니 그 더 심한 거 있었는데 형이 너 실드 쳐준 거잖아 뭐 강남역 주소밖에 없는데 아, 경찰서 괜찮아? 응 너 또 갔어? 예? 또 갔어? 아 진짜 아유 경찰서 갈 일이야 뭐 많죠 형님 아 화면 터치 아 난 포커스 나갔다고 야 근데 추운데 이거 아 이거 닫으면 얼굴이 안 보여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프로 BJ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 추워 죽겠네 아시겠어요? 네 머리 잘랐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그 형 있어요? 승탁이 형 있어요? 어 있지 어 승탁이 형 인사 올라와서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아 안 그랬는데 걔가 먼저 가라더라 왔다고 아니 근데 코코랜드 일찍 이거 뭐 안 되지 물어보면 안 돼요? 오늘 지금? 막 부킹해주는 데래요 한 시간 안에 연대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라운지 바 이런 게 아닐까 그렇긴 하더라 밤 되면은 형 가봤어요? 아니 저는 이게 가면은 이제 그 알아보시네 그게 아니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거 같은데 뭘 알아보는 연예인 병입니까? 연예인입니다 무명 아 요즘 외로우세요? 요즘에요? 네 원래 인생이랑 고독하고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렇죠 네. 방송 대사 끝나고 뭐 하십니까? 저 여행 가야죠 아 부럽습니다 네. 저는 뭐 할지도 더 고민 중입니다 벌써 BJ들 완전 섭외 많이 와요 지금 BJ들이 막 뭐지? 이 새끼 불러가겠습니다 이 새끼 누구야 누구야 네, 이런 거 불러가겠습니다 아 강태 때는 그래서 다들 지금 다들 어느 섬으로 가냐고요? 왜요? 뭔 섭외가 오는데요 요즘? 아 이제 12월 달에 뭐 이제 방송대사 끝나면 너도 나도 다 휴가잖아요? 그쵸 봉준이도 휴가하고 그쵸 어. 난 좀 의외의 인물이 같이 여행 가자고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요? 아 남자죠 저는 근데 요즘에 좀 솔직히 속상하네요 속상하세요? 네, 그런 거 말고요 뭐요? 여자 BJ들이 단체로 무슨 유행이 걸렸나 유튜브 영상 다 내려달라고 와 진짜? 그래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멘붕이 오는 게 동시에 한 3, 4명이 오빠 이거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좀 이해는 하지만 연락 안 와? BJ들한테? 좀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약간 무서운가 봐 나 유튜브 영상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좀 씁쓸하다 최근에 진리 내려달라고 그러고 야 그렇게 실명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바꾸 없네 이 새끼 이거 아니 자기의 저작권이 포함된 영상이니까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리고 그 연락도 왔다 어떤 한 분은 그 변호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죄송한데 아 그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 대리인이 연락 와가지고 고소한다고 영상 안 내리면 그래가지고 가처분 신청한다고? 저 영상 내려달라고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캡처가 온 거예요 카톡이 아니고 문자 있잖아요 문자 몇 달 전에 그래가지고 그거 내리고
아이고. 아유, 내 진짜 빠꾸 없이 사시네요, 토크가. 왜요? 나 이런 토크, 나 몸살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최근에 영상 내렸죠. 왜요, 또? 아, 내렸다고? 네, 내렸다고요, 그분이. 잘했네. 얼굴 좋아졌네. 누군지 알아요? 아, 하지 마! 실명 토크 하지 마! 아, 제발! 어, 우회 너? 그러니까. 고소한다 그랬대? 예. 네. 되게 생뚱맞다.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근데 그 법무부 대리인 분한테 진짜 막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있어요. 소속사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나왔던 연예인인데 영상을 내려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려줄 수 있는데 기분 나쁘게 한 게 뭐냐면 나도! 이제 저희 애가 이제 TV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이 말이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때 나올 때는 막 어우 쿵TV 나가서 홍보하고 싶지 막 이래놓고 이제는 저희 애가 이제는 TV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나빠서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에? 아니 뭐 어디는 방송이고 어디는 아니고 뭐 어디 안 만날 것 같아 대한민국? 예? 아니 급 따지는 거예요 지금? 내 화가 그렇게 나가지고 저는 좀 약간 그분이 협박? 그러니까 안 내리면 고소한다라고 나는 처음 듣는데 얘기인데 내려달라고 하는 걸 근데 안 내리면 고소한다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시길래 아니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거냐고 내려달라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내려줄 수 있다 나 이거 요즘에 나 이거 재밌는데 이거 뭐요? 너 백종원 알아? 홍딱집 알아? 너 가만히 있어봐. 그냥 죄송합니다만 해봐. 죄송합니다. 내가 홍탁집 버전으로 백종원 버전으로 얘 혼내볼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뭔 말하면 요즘에 방송 몇 번 했어요? 맨날 하는데요? 맨날 해요? 예. 인터넷 나갔다고 그 버퍼링 있다고 방송 안 하고 그래 안 그랬어? 죄송합니다. 뭐 대충 그렇게 하고 연말 대상 되면 뭐 상 받으려고 그랬냐? 죄송합니다. 카메라 뭐 없으면 이거 어? 죄송합니다. 너 요즘에 뭐 여자 만나? 아니요. 몇 명 만나? 안 만나? 예.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안 해? 죄송합니다. 어이구, 옆에 사람들 너무 많네. 카미는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카미는 어디 있어요? 카미 집에 갔죠. 이런, 이씨. 왜요? 그거 있어. 그 백종원 모드로 혼내는 거 있어. 졸라 웃겨, 그거. 오. 아, 근데 이거 완전 드라마더라. 연말 SBS 방송대상 신인상 강력한 후보라던데 홍딱집 아들 그거 있어 좀 봐라 좀 알겠어 볼게요 어, 너 드라마 중이잖아 요즘 드라마 안 보냐? 아 요즘 드라마 볼 게 없어요 진짜 요즘에 여러분들 재밌는 드라마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진짜 없다니까요 볼 게 1도 없어요 최근에 그 뭐야 그 빈이 되는 드라마 뭐지? 뷰티 인사이드? 아니 남자친구요? 아, 송혜교랑 저거. 아니, 빙이 되는 걸 뭐라 그러지? 빙이 되는 걸 빙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지? 아니. 신들린 거? 네, 신들린 걸 뭐라 그러지? 빙이. 그니까, 그걸 좀 멋있게 얘기하는 거. 영어로. 뭐야, 얘가 봐. 아니, 나 채팅창 안 보고 맞춰볼게. 사이코패스. 아니. 아, 손더 게스트. 아, 프리스트. 손더 게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 그 빙이 되고 아, 귀신에 관한 그런 게 있었는데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진짜 개 무섭고 개 재밌다가 아, 후반부 가서? 후반부 가서 완전 개 똥망한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후반부터 안 보기 시작했는데 프리스트라는 드라마가 또 그거랑 비슷한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네. 드라마든 영화든 이런 발언 이제 하지 마. 왜요? 옛날에 리얼 사태 있었잖아. 예. 아니야, 장난치고. 뭔 일이야? 이 새끼 쫄았어. 아니야. 똥망해도 돼. 아니야, 그냥 얘기한 거야. 아, 손덕이었으면 후반부에 너무 말이 안 되고 재미없었어. 옛날 아는 분들만, 아는 분들만. 나는 못 봤어. 야, 너 감기 걸렸는데 이제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나? 이거 기침하는 거 봐, 이거. 아니, 얼굴이 안 보인다니까. 닫아볼까요? 아, 닫지 마. 닫아볼게요. 오늘 며칠부터 했어? 4시 반? 4시? 아 그래 깔아 안 보이죠? 어 방송이 중요하다 까. 그쵸 야 프로 방송인이네 어? 자기의 몸을 내주면서 아니 근데 왜 감기가 안 났지? 개열받네 진짜 쉴 때 확실히 쉬어야 되는데 날만 하면 나가서 여자 만나고 날만 하면 나가서 밖에서 클럽 다니고 날만 하면 나가서 술 처먹고 날만 하면 나가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지 죄송한데 네? 클럽도 안 가고 술 마신 거라고는 형이랑 밖에 없어. 그건 따뜻한 데서 마셨잖아요. 그쵸. 아유, 이거. 그럼 제가 뭐 추운 데서 술 마십니까? 그 술도 안 먹었잖아요, 그때.
아, 그거야, 그래. 술자리만 갔었죠. 내가 그때 링거 맞춰줬잖아. 오늘도 갈까요? 링거? 아니, 술 마시러. 돈 없잖아. 저 돈이 있습니다. 네가 돈이 어딨어. 너 돈 없어 갖고 차내 갔잖아. 그런 건 좀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시라고. 아, 네가 공지사항으로 썼잖아. 돈 없어서 내놨다고. 뭘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래. 그래도 대놓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와, 진짜 위험하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나는 진짜 차든 오토바이든 밤에 스탠스 모드하고 가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아, 위험하지. 여기 오토바이 오면 안 되는 데인데? 강병문로는? 어이구, 오토바이 엄청 많아. 맞나? 맞나요, 여러분들? 몰라. 원래 고속도로나 강병문로 이런 데는 오토바이 2륜차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오면 안 돼요? 몰라, 그거 안 될 텐데. 안 되죠? 몰라? 안 돼? 어, 안 돼. 위험하잖아. 차들이 쌩쌩 다니니까. 이륜차는 못 오지. 왜 여기서 차가 쌩쌩 달려요? 맨날 막혀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죽어버린데. 어우, 즐겨찾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놨냐. 자동차 전용도로. 오늘 게스트 누구예요? 오늘 연보성. 오! 오메킴. 윤. 서윤. 민주야, 가인이. 잠깐만. 원래 너랑, 그, 누구지? 꽃선미 섭외해달라는 얘기 있었는데. 잠깐만. 아유. 맥키미. 오메킴 윤. 윤. 어. 연보는? 연보 가희. 어? 가희. 네. 민주야. 민주야 고은. 고은이 왔어요? 어, 부산에서. 오. 어. 고은이 우리 집에서 재워야 되겠다. 에헤이, 안 돼. 왜? 아, 너는 내가 찍으면 다 네가 먼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라. 제가 언제요? 아야, 그럼 뭐 그렇죠. 아니, 고은이는 안 돼. 걔 착해. 저는 안 착해요? 아니, 너는 솔직히 착한 건 아니지. 그러면요? 너는 자유롭지. 자유로운데 여자친구 있으면 자유롭게 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유행위를 아주 잘해요. 밤마다 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사생활설 존나 풀고 싶다 진짜. 나? 네. 미친놈인가? 왜요? 네가 풀기 시작하면 나도 풀어. 그, 죄송한데 어. 제가 얘기할 게 더 많아요. 둘 다 죽어. 그건 그런데 형이 더 묻힐걸요? 너 내가 사생활이 더럽다고 생각하니? 뭐 그럼 저는 더러워요? 더러운 건 아니고 좀 자유롭지. 근데 저만큼 자유로운 게 형이잖아요. 그만하세요. 솔직히 깨끗한 애들 어떤 애들이 깨끗한지 알아요? 몰라. 연보성. 보성이, 어, 보성이, 진짜, 어, 진 아니, 진짜. 연보성, 오메킴, 이런 애들이 깨끗하지. 메킴이가. 유치하게들 논다고, 어. 아우, 대상, 어유, 너 즐겨찾기를 다 해놨네. 다 뜨네. 저 즐겨찾기 많아요. 너 아프리카를 하루라도 안 본 적 있니? 있죠. 그래? 외국 나가면. 외국 나가면? 일부러 안 봐요. 그래야 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MC 보세요. 대상.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아! 제가 봤을 때, 요 정도까지 안 온 거 보면, 네. 예, 그냥 뭐, 상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왜요? 저 일부 MC 해달라던데. 어? 저 일부 MC 해달라던데. 너 어때?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2018년! 진심? 예. 그, 한다고 했어? 예. 어? 예. 그 KT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시상식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넌 네 입에서 KT가 나오면 안 되지. SK! LG! 아, 진짜 일부 MC라고 너? 아니, 구라죠. 아이씨, 뭐야. 진짜 짜놨잖아. 뭐야? 아니, 연락이 없어. 올해는 좀 새로, 모르겠네. 진짜면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셨을 수도. 아니, 뭐,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그림을 추구하는 거는 늘 옳은 거니까. 나보다 뭐, 더 잘하는 사람 보면 되지. 어, 갑자기 그 질문이 기억이 나네요. 네. 부사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죠. 부사장님 뭐라고 그러시냐. 최군님, 혹시 본인이 아프리카의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MC를 그치, 그치. 포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근 형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뭐 MC를 떨어졌니 탈락했니 아프리카에 버림받았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런 뭐 후배들한테 뭐 동생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근데 그거는 기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도 공감할 거고. 그쵸. 아, 근데 참 멋지신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는 10년 넘게 했고, 내가 방송대사 2011년. 그래서 그녀는 나쁜 년이다. 어허. 뭐 어쩔 수 없죠 뭐. 죽일 년이야. 그러니까요. 아이고 우리 차가 좀 막히네. 아 근데 요즘에 진짜 힘들대. 뭐가요?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닌대. 그래요? 진짜로. 네, 다 들으셨잖아요. 스스로도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그녀는 썩을 년이. 아 337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나라 힘. 내 모바일 방송 위주로 하면 확실히 풍은 좀 덜 받지. 그쵸. 근데 풍은 실방이잖아. 근데도 요즘 많이 터져요. 아 진짜? 모바일 방송하면 원래 청계도 못 받고 이렇잖아요. 아 근데 K야. 얼마 전에 모바일에는 8만 개 받았어. 아 K야.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무리순가? 뭐요? 볼링장 간 김에 네. 2시간만 안에서 놀다가 네. 끝나고 고은이 데리고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인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기사님 혹시 저 여기서 2시간 뒤에 일정 끝나는데 혹시 하실 일 없으시면 아 거기 밥이나 먹고 어디 방송해. 거기 BJ도 오니까. 죄송한데 BJ들 8명 오니까 네 걸로 방송해. 사정 안 하시겠어요? 나는 본방 때는 내 거 키니까 내 거 홍보해주면 더 땡큐지. 볼링 도방합니다. 아이 괜찮아. 올해 마지막 방송이야. 근데 그러다가 제 방송이 시청자가 더 날로 두잘라면 대참사. 아이, 그뭐 그것도 내 컨텐츠는 내 상관없지. 아 진짜 너뭐 없으면. 왜냐면 추워서 얘 감기 심해질 것 같아서 따뜻한 데 가서 맛있는 국물 있는 음식도 좀 먹고 BJ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다 친한 BJ들이니까. 근데 너무 많이 남았다. 2시간이면요. 아니 그 나랑 2시간이 아니야. 이제 8시부터 진행해. 1시간 남았어. 그 BJ분들 몇 시간 지고 있어요? 7시 이제 와. 그러니까 따뜻한 국물 있는 거 우동 하나 먹이고 애기 좀 너 할 거 없어도 또 무리수 던지면 좀 그렇잖아. 아까 보니까 뭐 어디 뭐 헌팅가 뭐 물어보더만. 나 형 집 가서 조명 맞추려고 그랬어. 너 명두기 시키고 뭐라고? K 겉옷 좀 주라고? 야 나 반팔 입고 왔어 이씨. 나 반팔 입고 왔어. 이게 자동 에코가 되네. 어제 저기 포에버 K님이 오셔서 내가 포에버 K님한테 저기 노래 불러드렸는데 되게 좋아하더라. 몇 개 쏘셨어요? 어? 천 개 쏘셨어. 그래서 노래 불러드렸지. 형 폰무새잖아요. 아 옛날에 투무새였는데. 앞에. 야 그래서 저기 신청곡 뭐 있냐 그랬더니 나한테 길에 쌌어를 불러달래. 네. 뭐 무슨 노상방뇨송도 아니고 네 노래 중에 있다며. 길에 쌌어. 그쵸. 5천개 쏘셨다고. 예. 이번 달 별풍선 했단 말이에요. 아이 누님 제가 또 삥 뜯어가지 마세요. 아이 나도 많이 힘들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더 이번 달에 못 벌었는지 해가지고. 안 돼, 이번 달은 안 돼. 만개빵. 아, 이번 달은 안 돼. 맞네. 나 턱시도 샀어. 아, 맞네. 근데 괜찮아. 왜? 논현동 양복님이 원단값만 받았어. 오. 진짜 고급 거의 내가 봤을 때 150 넘을걸? 근데 원단값만 받았어. 나 이번 네벌 맞췄는데. 턱시도만? 턱시도 하나. 아이고, 광호인님 100개 감사합니다. 턱시도 하나. 정장 두 개. 잘했네. 벨벳 마이 하나. 그래, 이제 너 이제 그런 거 좀 입어야 돼. 맨날 이게 뭐야.
왜요? 아니 뭐 어디 저기 뭐 힙합퍼야? 내가 그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 너무 사람이 완벽해지잖아요. 머리나 염색하세요 이제. 머릿결 좀 더 좋아지면. 방송 대사한테 검은색으로 해. 그러려고. 어. 아 서여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 살쪘어? 아니요. 있어. 아 너무 멀다 볼린저. 아이 3km 남았잖아. 딱 도착하면 이제 BJ도 오기 시작하잖아. BJ들이 어. 7시까지 올 것 같아요? 6시까지 오라 그랬어.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7시까지 오라 그랬어. 둥견님 어서오세요. 둥견농 광호애님 100개 고마워요. 광호애님 100점 감사합니다. 올림장 하고 있고요. 제 올해 마지막 제 스트라이킹이라는 콘텐츠 오늘 마지막 회고요. 아이고 살라마니 100개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아, 살라마니 감사합니다. 퀵뷰 하나 드릴게요. 100개 팬클럽까지 퀵뷰 줄 수 있어요 모바일로? 아이씨 못 줘요. 채팅 한번 줄 수 있어요. 살라마님 채팅하세요. 드릴게요. 빨리 하셔야 돼요. 차 출발하면 못 줘요. 빨리 하셔야 돼요. 차 흔들려서 못 줘요. 채팅 빨리 하셔야 돼요. 와 둥규님 이빨이 빨개. 아이고 이빨이 빨이 아니고 이뻐 이뻐거든요. 아이고 둥규가 이뻐 이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둥규님 나이다. 저희 방송 한번 오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따로 한번 오세요. 채팅만 하세요. 나이 캐. 네. 채팅만 하세요. 오셔서. 니트 이거 둥규랑 패션이크 갈 때 산 거예요. 아 개구리가 나 연말 마무리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쵸. 어 뭐야 대놓고 지나가는 시민인데 와 람보르기니다 다 들리네. 개구리가 한다 연말 마무리 특집 뭐 없을까 재밌는 거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올해 개구리가 한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 뭐 없나요? 파티편. 아 형이 여세요. 아, 아직도 그 파티를? 아이 잔치맨이야 또 그러네. 연말 파티표. 그런 거 하면 억울은 졸라 끌릴 텐데. 뭐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보성 입대할 때 같이 가는 거. 나랑 너랑. 그러면 나 때문에 채팅창은 진짜 난리 날 거다. 왜 자학계 그러세요? 뭘 자학이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파티 플래너 특집. 아 뚱규님 감사합니다. 산타가 간다 특집이요? 산타 특집? 보통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이 주머니에다가 선물 넣어가지고 주잖아. 우리는 시청자를 100명씩 학구들한테 주고 안녕하세요 개구리 간다의 K 재군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학구 2딸이네요 시청자 100딸이 학구 진짜 보따리에다가 100명 넣어가지고 시청자 넣어주고 빠져. 서울 내에 있는 학구 BJ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시청자를 계속 뻗어. 나는 그거 말고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스튜디오를 하나 빌려놓고 방송을 하는데 BJ들이 연말에 원하는 선물들 있잖아요. 어. 가격, 양심상 뭐 상관없이. 어. 그래가지고 다 적어놔요. 어. 그다음 우리가 사. 어. 그다음 뽑는 거예요. 그 BJ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섭외했어. 어. 10명한테 원하는 거를 다 적어놓고 랜덤으로 선물을 15개를 준비해놔요. 어. 5개는 꽝이야. 어. 근데 진짜 원하는 걸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BJ가 원하는 걸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채팅창 잠깐 보지 마. 왜요? 안 보고 있어요. 봉준이가 방종했는데 해명 하나가 뜨네. 준규 운전 중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채팅하세요. 해명할 줄 알아요? 해명 존나 잘해. 네 식으로 하면 되잖아. 백종원 식으로 할까요? 해명. 봉방이인데 어디서 오시고. 왜요? 봉준이 뭔 일인데요? 급방 써요. 김봉준 급방종했다. 그러니까 그 채팅창에 간단하게 좀 적어주세요. 혹은 뭐 방송 터진 것 같아. 어 갑자기 채팅창 왜 저래. 백종원식으로 박가림 목소리로 자기가 나오고 방종이 됐다. 아 카톡이 유출이 됐는데 박가린한테 자기라고 보낸 거 들킨. 근데 봉준이 얼마 전에도 그 뭐야 통화한테 자기야라고 물었던데. 그리고 내가 이번에 봉가린을 섭외하면서 이번에 봉준이 통풍 때문에 어쨌든 불발됐는데 네. 박가린하고도 연락하는데 둘이 이미 스케줄 공유가 거의 돼 있더라고. 그쵸. 둘이 계속 연락해요. 나보다 너무 잘 알고. 근데 이거 진짜 사귀는 거면 이거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제. 아니 근데 장난 안 치고 진짜 사귑니다. 네. 뭐 방송 꺼내고 막 뽀뽀도 하고 이런 거 아니야? 키스도 하고 막? 하는 거 아니냐고 나 의문을 가져보는 합리적 의심. 알았어 알았어.
와, 엄마. 봉준이가 연말에 방송 대상 상 받고 가린이한테 공개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가린아, 사랑한다. 아! 존나 멋있긴 할 텐데. 몰라, 멋있지.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 가린이라면 그런 거 다 이겨내. 가린은 뭐, 언제든 중국으로 런할 수도 있고. 평생 남는 거잖아. 아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뭐, 너는 어떻게 연애하냐? 너는 뭐, 전 여친도 불러서 유튜브 콘텐츠 했잖아. 평생 남는 건데.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매년에. 아, 근데, 봉준이 그러고 보니까 연말 방송 대상 때마다 여자가 바뀌네. 그쵸. 와, 이씨, 뭐, 이씨, 플레이러야, 뭐야. 그리고 집도 계속 바뀌었었어요. 어, 이 새끼 따지고 보면은 여자 졸라 많네. 근데 이상하게 나를 통해서 항상 만났었어. 첫 번째 여자도? 아, 첫 번째 말고.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러네, 그러네. 그럼 만약에 이것도 잘못 헤어지면 또 너한테 또 오겠네. 근데 이 새끼 존나 저한테 1도 안 고마워. 지 능력으로 했다고. 지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매력이지, 또. 어, 봉광이가 나 안 나와. 나가신 게 대상 투표 한 번만 해주대요. 그래, 가서 시원한, 따뜻한 국물 하나 먹어. 제가 왜 낮 방송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 밤에 방송 못하니까? 밤에는 요즘 제가 방송을 제대로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청자도 잘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양,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시간을 오래. 뭔 말인지 알아요? 양 좋지. 양으로 승부할 거면 뭐 방송 대상 당일까지 저 노방종 한번 해봐. 근데 그러기에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나 진짜 감기만 아니었으면 했을걸요. 그러니까 몸 안 좋은 데로도 해. 저기 병원까지 가서 방송하고. 아니 누워버려. 입원 해버려. 입원 생방. 그렇다고 해서 막 아파서 눕방을 할 순 없잖아. 아니 해버려 그냥. 주사 맞는 거 다 하고. 그러다가 뭐 엉덩이 한번 까지고 뭐 정치 한번 먹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해. 너의 모든 걸 다 보여줘. 그래? 어, 다 보여줘. 아니 방송 켜고 클럽도 가고 방송 켜고 술도 먹고 다 해. 고맙습니다. 방송 켜고 초이스도 해요? 아니 뭐 선물 초이스는 할 수 있지. 연말에 이제 음식 초이스, 음식 초이스. 형은 연말에 너한테 그거 받고 싶다. 뭐요? 선물 하나. 뭐? 여기 신발? 오, 신발? 어, 280. 난 딴 거, 딴 거 사주고 싶어. 뭐?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어? 기다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원 중에 있어요. 진짜 케인은 스트라이킹 안 나오는데 너 오늘 그거나 해라. 뭐요? 출연자들 그 볼 좀 닦아주라. 볼 닦기. 여러분들 쓰면 안 돼요? 구두 닦기 말고 볼 닦아. 볼 닦아. 그래가지고 출연자들 그 팔리기 전에 이렇게 볼링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나 진짜 형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 거 있다니까요. 뭐 볼보이. 그래 볼보이 해라. 볼보이. 아 뭔데? 뭐야 시계는요? 시계 집에 있어. 볼링 치니까. 아, 하지마! 미쳤나봐, 안 돼. 아, 시계 안 사주지? 아이씨, 그, 나 부담돼서, 나 진짜 100만원 넘어가는 거 안 받을 거야. 아, 진짜? 아, 신발 사줘. 죄송한데, 제가 사는 신발들 다 기본 100인데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무슨 신발이 100만원이 넘어. 이쁘잖아요. 아, 뭐, 이쁘다고, 그러면 뭐, 이쁘면 뭐. 그럼 형은 왜 3,900만원짜리 시계 샀어요? 방송에서 짝퉁이라고 했으니까 조용히 해. 존나 어떤 기분이냐면 토르가 알죠 여러분들. 토르가 그 뭐하죠 이렇게 그 흑인 부하가 이거 해주면 공간 이동하잖아요. 좀 그 느낌 알죠 여러분들. 나도 시계 사고 싶다. 하지마. 너랑 안 어울려. 너같이 클럽 많이 가는 애들은 시계 안 돼. 요, 클럽에서 요지거리 하다가 시계 날아갔대. 아, 왜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3,000만원짜리. 아, 좀 그런 거 하지 마. 너 이제 결혼 준비해. 5대 마피게. 뭔 대표? 5대 마피게. 5대 마피게? 네, AP. 뭔데 모르겠어.
AP. 야, 야, 너는 저기 그거 해. 3티어의 시계예요. 아이고, 그래봤자 시간만 잘 가면 되지. 뭐. 롤렉스가 5티어의 시계예요. 시계도 티어가 있어? 있죠. 네, 저 결혼해, 결혼. 근데 롤렉스가 5티어인 게 대박이지 않아요? 관심 없어. 야. 왜요? 그런 거나 해라. 뷰티 인사이드 말 나온 김에. 네. 뷰티 인사이드 하고, 계속 바꿔라, 여자를. 그니까, 여자랑 짜고 치는 거야. 그 여자랑 저녁에 방송하고, 끝날 때는 걘데, 딱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애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 게스트 알아서 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뷰티 인사이드. 걸레 인사이드 아니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 롯데 여기서 돌려갖고 차 주차하면 들어가서 다 왔네. 딱 맞게 왔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 볼링장 왔당. 잘됐다. 네가 좀 사전에 좀 해주면 좋지. 야, 진심 볼딱기 할래 말래? 볼보이. 아하, 무슨 볼딱기. 근데 왜 24시간 영업 중이라고 그러고 볼링볼링은 없냐? 그냥 뭐 적어놓은 거지. 좋아지. 와, 여러분들 이런 거 찍어주고 싶다. 그냥 찍어줘도 되냐? 왜? 람보르기니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진짜 진짜 빨리 못 내려가요, 여러분들. 오,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살짝 어딘데요? 볼링장이랑 가까운 여기 곳이. 오른쪽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그냥 대면 돼. 그래요? 직구 형인 줄 알아. 주차를 꽂혀. 응? 저기. 아, 장애인. 장애인 주차. 장애인 주차. 여기 여기 바로 뒤에. 뒤에 후방. 후진. 길에 쓰쓰! 길에 쓰쓰 동무. 동물의 길에 써서. 길티 길티. 투표하면 킥스해준대. 이 소형. 안 들어가시냐? 두 개짜리 있다, 여기. 아, 여기 장애인 주차. 여기, 여기 두 짜리 있다. 카니바 오른쪽에. 길에 썼어. 왔을 것 같은데. 왔어 지금. 누구? 보성이 같은 애들은 진짜 빨리 와.